3번만. 흔히 가족들끼리는 입맛도 닮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은 냉면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내가 너 가졌을 때 한겨울에도 냉면 먹고 그래서 그래 라는 말도 몇 차례 들었는데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맛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낀다면 언제부터일까? 영국과 프랑스 공동연구진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4D 입체 초음파로 아이들의 표정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연구진은 임신 29에서 42주의 임신부 100명을 모집해 당근 섭취 그룹과 케일 섭취 그룹, 비 섭취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당근은 단맛, 케일은 쓴맛의 대표로 각각 선정된 건데요. 확실한 인과관계를 위해 실험 1시간 전부터는 아무런 음식이나 음료도 섭취하지 않도록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식을 먹은 뒤 30분 정도 지나자 태아들의 표정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먹은 쪽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는 표정을 지었고, 케일을 먹은 쪽은 입꼬리가 처지거나 입술을 꽉 다문 우는 표정을 지었죠. 역시 아이들도 단맛을 더 좋아하네. 뱃속의 태아들은 언제부터 맛을 느낄까요? 섭외한 임신부들의 임신 주차에 힌트가 있는데요. 임신부터 출산까지를 크게 3분기로 나누었을 때 임신 29에서 42주차는 마지막 분기에 해당합니다. 뱃속의 태아는 미각만으로 맛을 느끼지 않고 후각을 동원해 맛을 느끼는데, 후각이 형성되는 시기가 임신 24주차에 해당해 마지막 분기에 이르면 미각과 후각을 모두 사용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죠. 참고로 미각의 경우는 임신 9주차부터 발달되기 시작하며 14주차쯤엔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럼 임신 후반기에 특정 음식을 계속 먹으면 태어난 아이의 입맛도 달라질까? 한 연구에서는 임신 마지막 달에 일주일에 4끼 이상 마늘이 포함된 식사를 먹도록 해봤는데요. 그 결과 생후 15시간에서 28시간이 지난 신생아가 마늘 냄새에 혐오 반응을 보이지 않았대요. 뱃속에서부터 입맛 길들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당근 케일 실험을 진행한 공동연구진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말이죠. 한편 이번 연구는 유럽의 백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임신부들을 대상으로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터키의 경우 쓴맛이 나는 음식을 즐겨 먹는데, 터키의 태아들은 쓴맛이 나는 음식에도 미소를 짓는지 말이죠. 근데 저 맛없는 음식 주면 발로 차고 그러진 않았겠죠? 3분만이었습니다.